네, 안녕하세요. 봉브로TV 구독자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시각이 도착 시간이 5시 44분이니까요. 지금 42분 걸리니까 새벽 5시 2분입니다. 2024년 게이로컵을 위해서, 지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요번 시즌에 되게 중요한 경기인데, 저희 아이에게 아주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어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게이로컵 구경을 한번 가보시도록 하시죠. 네, 저희는 뉴욕의 JFK 공항에서, 플로리다의 잭슨빌 공항으로 갑니다. 비행기 아니고요. 지금 저희 아이 열심히 전화기로 자기가 찍어놓은 자신의 활 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큰 경기를 앞두고는요, 프로들의 양궁 시합 경기를 보던지 아니면 저기 저렇게 자기의 활 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집중을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네, 잭슨빌 공항에 도착을 해서 렌트카를 찾았고요. 보시면 12시 37분 도착이고요. 오후에 1시간 31분 정도, 1시간 반 조금 남짓 더 걸리네요. 열심히 양궁장으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지요? 하늘도 좋고, 예, 운전도 좋고, 어디 한번 가 보십시다요. 네, 오늘은 2024년 5월 9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원래는 unofficial practice가 있고 바로 이어서 게이로컵에는 처음으로 호스팅을 하는 믹스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앞두고 저희 아이 저렇게 윈앤윈 감사합니다. 항상 스폰서님. 예, 저희 이렇게 활을 지금 조립을 하고 있고 이제 믹스드 팀 라운드에 앞서서 지금 저렇게 unofficial practice를 아주 잠깐밖에 못했습니다. 저희가 비행기 때문에 늦게 도착을 해서 조금 몸좀 풀고 이제 믹스드 팀 라운드를 위해서 지금 몸을 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소리도 뒤에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아이들 옷깃이 많이 흔들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이 2024년 게이로컵의 또 하나의 매력 중에 하나가 날씨였습니다. 예, 엄청난 바람과, 나중에는 천둥을 동반한 엄청난 비까지 오고, 예, 웨더 딜레이도 되고, 어쨌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신성호 감독님, 신들린 신성호 감독님, 저희 아이 그립 테이프 갈아주시고, 아이들 이퀍먼트 체크해 주시고, 네, 아주 열심히 대회에 앞서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모습이고. 자, 저희 테일러 초죠. 아주 어린 친구지만 멘탈도 강하고 실력도 좋고 해서 저희 아이와 함께 믹스드 팀을 이번에 운 좋게 이루게 됐고요. 화이팅입니다. 네, 지금 믹스드 팀 라운드 시작을 해서 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번 조금 감상을 하시죠. 아쉽게도 메달권에는 들지 못했지만 네, 누가 못했고, 누가 잘했고가 아니라 서로 열심히 훈련하고 배우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 아이도 그렇고, 저 어린 친구도 그렇고 서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네, 그런 발판이 되고 아주 좋은 경험이 되는 순간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유셋 절지를 입고 있는 조아시아 백하고, 파트너하고, 예. 믹스 팀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지금 재밌죠? 이벤트죠? 뭐, 서로 재밌게. Having fun 하면서 네, 활 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네, 저희 SWR 처리를 코치님과 함께 이끌어 주시는 저희 회장님
클레어츠의 어머님께서 딸 클레어와 함께 저렇게 즐거운 모습도 보이내시고 계시고, 이 내셔널 대회는 저렇게 부모와 아이들 간이 이제 좋은 추억도 보내고 좋은 시간도 보내고, 부모님들은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그리고 코치님들과 저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같은 팀워크 다지고 이제 이런 추억들이 있는 거죠. 네, 정말 그런 것이 양궁의 아주 매력이 아닌가 싶고요. 저기 서로 사인이 안 맞아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제 저런 게 재미죠. 팀 라운드 이게 재미고, 예, 지금 상대 팀하고 열심히 예 경쟁을 하고 시합을 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입니다. 못 봤으면 치느라고. 네, 저희 팀의 좌슈와 백과 마찬가지로 같은 팀은 아니지만 저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저 친구 국가대표죠. 찬영문 문찬영. 저 친구와 저렇게 우애 좋게 서로 같이 네, 페이스 파트너로서 저렇게 페이스메이커 같이 훈련하고 있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왼쪽에 저희 팀의 보물을 요번에 발견했습니다. 에이든 배. 아주 양궁 시작하지 얼마 안 됐지만 엄청난 집중력과 앰비셔스한 모습, 그리고 아주 꾸준히 노력하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이번에 아주 환상적인 실력을 냈고요. 지금 저희 아이가 저기 신고 있는 저 신발은 새벽에 아침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필드가 너무 축축해서 저렇게 신발 덮개를 신고 다녀야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필드가 옆에 운이 좋게 같은 팀메이트 에이든 배,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 에이든 배 친구와 같이 지금 퀄리피케이션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에는 아버님께서 코치 자격증을 또 따셔서 아주 열성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저런 서포트가 있어서 아마 그 실력을 거둘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가 또 오기 시작을 하죠. 비가 또 오기 시작을 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아주 짓궂은 날씨들이 저희 아이들을 괴롭혀도 네,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는 저희 아이는 좋지는 않았지만 네, 지금 저 앞에 저 레전드죠. 예, 오준서군 하고 같이 좌시와 백과 저희 아이가 앉아서 지금 훈계를 듣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이번 경기는 보시다시피 저 같은 팀에 있는 팀원들, 친구들, 같은 선수들과 아주 좋은 추억들, 다른 팀이지만 저렇게 친한 친구가 됐죠. 둘도 없는 친구가 된 친구들, 아주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았습니다. 네, 이렇게 다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순 없죠. 그래서 결과는요, 네, 퀄리피케이션은 아주 아주 운이 좋게, 네, 자세한 걸 다 말씀드리면 정말 다들 놀라시겠지만 너무너무 운이 좋게 2등을 했습니다. 자기 실력에 너무너무 과분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리미네이션 결과는 어떨까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저희 딴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메달권은 물론이고 아주 16명이 경쟁을 하는 데서 그만 탈락을 하는 결과를 예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과 봉브로 TV 구독자 여러분, 부모님들과 선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정말 이번 경기는 여러모로 운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정말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실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운이 정말 저희 아이를 잘 따라줬는데, 저희가 느낀 건 뭐냐면 저희 아이가 미국 하이스쿨 11학년 주니어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고3이죠. 핑계지만 너무 바빠서 요새 훈련도 못하고 연습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USET Qualification 두 경기, 인도 내셔널하고 아리조나 컵 경기 결과가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는 현재 내셔널 1등이었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 정도면 그래도 연습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나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실력은 노력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절대 생길 수 없는 것이고, 운은 준비된 자에게만 오고 그 준비된 자만, 실력이 아니라 노력을 열심히 해서 준비된 자에게만 운을 와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흔히들 얘기하는 거지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심기일전에서 열심히 열심히 틈나는 대로 연습하십시다. 이 경험을, 값진 경험을 저희 봉프로TV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피드백 있으시면 직접 주시거나 DM 주시거나 댓글로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곧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또 여러분께 열심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프로TV였습니다.